FX만 하면 되지 않느냐? 나를 왜 포르마까지 시키냐? 반드시 포마랑 같이 하세요. 기업하는 것처럼, 얹는 것처럼 했는데 효과가 좋은 거예요. 요즘도 인모드 많이 하나요? 인모드 아직도 핫하죠. 인모드라고 PD님이 들으시면 뭐가 먼저 떠오르세요? 인모드 어떤 시술 같아요? 올라붙는? 올라붙고 또 인모드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뭔 것 같아요? 사이즈 감소? 그렇죠. 딱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살을 많이 빼야 되는 얼굴이 작아질 게 많은 분들은 FX만 하면 되지 않느냐? 나를 왜 포르마까지 시키냐?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부분적으로 빼고 싶은 부위가 정해져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풀페이스를 하는 게 좋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영상을 보시고 풀페이스로 시술을 하려 했더니 가격이 만만치 않아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좀 비싼 비용을 들여서 시술을 하는데 이게 나한테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고 아프다는 썰도 많고 멍들었던 썰도 많고 부작용에 대한 썰이 많은 시술인데 또 반면에 효과 좋은 사람들도 엄청 좋았대. 그래서 너무 해보고는 싶어. 처음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충분히 이해해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한 번 정도는 FX만 경험을 해보시는 건 제가 비난하지 않아요. 저래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인모드 FX만 했어요. 했는데 효과가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번부터는 반드시 포마랑 같이 하세요. 인모드의 원리상 포르마를 먼저 해서 피부 온도를 좀 달궈 놓고 그 다음에 FX를 들어가는 게 FX 효과를 더 극대화시키는 데 좋습니다.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이론적으로도 이게 더 효과적인 게 맞아요. 포르마를 안 해도 효과를 못 느끼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인모드가 포르마 모드랑 FX 모드가 두 가지가 있는 것은 포르마로 원하는 온도까지 달궈 놓고 FX를 들어가서 목표 온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보존압의 전류를 이렇게 흘려주면서 지방세포를 파괴해주면 훨씬 효과가 좋아서 그게 진짜 인모드인데 살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뺄 살이 없어요. 탄력만 주면 되는데 그런 분들은 포르마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포마랑 FX가 분리돼서 이제 시술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진짜 인모드는 포르마랑 FX를 같이 받는 겁니다. 가끔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인모드 FX만 이제 하러 저희 병원에 처음 오신 분들한테 FX 하실 거면 포마도 같이 하시면 효과 훨씬 좋아요 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끼워파는 것처럼 얹는 것처럼 여기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희는 일단 지금 그 고객님이 인모드보다도 사과트 보수수가 더 시급하다. 근데 인모드를 꼭 나는 하고 싶어서 오셨는데 해도 되기 때문에 인모드를 하는 거지 만약에 예를 들면 주머니 사정이 어쩔 수 없이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차라리 더 저렴한 사과포톡스를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저희는 필요 없는 시술은 추구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만큼이 필요하신 분들이 오시더라도 시술에 대해서 많이 접해보지 않으셨다면 오늘 이만큼만 하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편이에요. 제가 항상 늘 강조하는 게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시술 효과 충분히 느끼면서 가는 게 더 좋다고 했잖아요. 돈이 더 안 아깝고. 그래서 시술에 대해서 저희는 한 번에 빵 하세요 이렇게 전하는 병원이 절대 아니니까 마음 놓고 오셔도 괜찮습니다. 네. 인모드 처음 접하시는 분들 처음에 FX만 접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내가 FX만 했는데도 이 정도 효과를 봤으면 포르마를 같이 하고 FX를 하면 효과가 더 좋다는 거죠. 혹시라도 이제 FX를 접해보신 분들에 한해서는 효과가 있었으면 반드시 포마를 같이 하셔라. 그 말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끝.